그래서 재우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업데이트. 네, 뭐 했어요? 쓰기. 큐 안녕하세요. 피 D A P E 오케이. 무슨 시죠? 아저씨 업데이트 업데이트 여기서 Dear Dear D E A R EA는 두 가지 소리 낼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위하고 에 네. 이 대주 네 Dear. Dear 재우 하면 재우가 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편지 글입니다.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오케이, 상대방에게 뭔가 좀 충고해달라고 할수 있고요. Cy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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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하고 같은 뜻의 단어가 뭐라고요? Then. Then. 예. 그래서 Yesterday. yesterday. Y E S T E R D A Y. Hey. Yes. Third day. Yesterday. Yesterday. 그래서 5 hours. 5 hours. 5 hours. Five times는 무슨 뜻이라고요? 다섯 번. 다섯 번. 오케이. 네. wasn't wasn't 아까 했고. spent Spen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신데? Spent는 무슨 신데? 하다시 뭐라고요? 하다시 하다신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did Did가 들어있으니까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표현하는 at school At school. at school At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또는 언제가 될수 있으나 언제 학교에 있을 때 어디에서 학교에서 At school. Photos. Photos. P H O T S. Photos야 Photos? Photos라며 Photos. 포토를 하고 S를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Photos. 같은 말은 pictures, Pictures. pictures, pictures, photos. Photos. Last year. Last year. L A S T Y E A R.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Last year. 오케이. Think about Think about. T H I N K A B O U T. Think about. 오케이. Think about. Think about.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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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 I did. 누가 다 누가 했을까?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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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About. Think about 하지 마.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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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d. Heard. Interested. Interested. I N T E R E S T E D. Hey. Inter us Ross. are lost. T Interested. Interested.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잘 잤었다는 걸까요? 이 표현에서 뭘 없애라는 겁니까, 선생님이 지금? Not을 없애란 말이죠? 네. 잘 잤었다는? Did sleep well. Slept well. 되겠죠. Slept는 무슨 뜻이다? 잤다. 잤었다. 잤어. 뭐의 과거형이다? Sleep의 과거형이다.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slept가 된다.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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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가지 뜻은 또 물어보겠죠. 네. Leave notes. Leave notes. Notes. Leave notes. Leave notes. 댓글을 달다 이런 뜻도 있고요. Leave의 두 가지 뜻은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뭐하다? 남기다. 남겨두다. 남기다. 여기서는 이 뜻이다. 쪽지를 남겨두다. Leave notes. 뭐야? 오케이, 그래서 homework. 홈워크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면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이름시를 문장 속에 쓸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는 게 뭐예요? 하다시. 어? 하다십니까? 이렇게 홈워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홈워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어때요? 이거 왜 따지죠? were라는 표현을 문장 속에 쓸 때 이렇게 쓰는지 아닌지 또는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닌지 따지는 걸 보고 뭘 따지는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이건 한 20번도 넘게 얘기했는 건데 알아낼 거 아니에요. were하고 homework, book 이거 셋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무슨 시입니까? 이름시. 이름시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닌지 또는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쓰는지 아닌지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닌지 따지는 건 뭘 따져보는 겁니까, 지금?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뭘 따져보고 영어에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영어의 이름씨는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뭔가가 규칙이 있다. 그래서 홈워크 뜻이 뭐고? 숙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속에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쓸 수도 없다. 오케이, 다음번에 이름시에 대해서 뭐 물어보자. 자, 재호야, 이렇게 쓰니 안 쓰니? 안 쓰니.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왜 따져봅니까? 쓸 수 있는지. 무슨 시에 한해서? 이름시에 한해서. 이름시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단수형과 복수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 다음 Here 무슨 시예요? 하다시.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Do. Do가 들어있는 형태죠. 네. Only Sleep. I didn't do. 내가 했었다는 뭐였어요? I did. 너는 했었니?라고 묻고 싶다면 네가 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Did you?
Did you? 끝. 네가 네. 했었니? Did you do? Did you do? 라고 물었는데 했으면 I Yes, I did. 내가 안 했으면 No. 뭐가 엇그칩니까? No, I didn't do. 오케이. 내가 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 뭐 하다 뭡니까? 아, 하다시 did. 하다시 did니까. 내가 네. 했었다는? I did. 오케이. 내가 안 했었다는? I didn't do. 이 did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do의 과거. do 속에 did가 숨어 있다. 그래서 안 했었다는? I didn't do. 오케이. 너는 했었니는? Did you do? 오케이. 네가 만들었었다. 내가 만들었었다. I made. I made. 내가 안 만들었다. I didn't make. Made예요? I make.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오고 아, 있지 네. 않나요? 네. 네가 만들었었니? 네가 만들었었니? Did. 또 하다 만다. Did you to make? Did. 내가 만들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id.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I made. I made. 내가 안 만들었다. I didn't make. 네가 만들었니? Did you make? 내가 했었다. I did. 내가 안 했었다. I didn't do. 이 속에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do로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와야 된다. 네가 했었니? Did you do? 오케이. 그다음.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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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네. 한 시간이라고 할 때는. 한 시간. On hour. 오케이. 여기 hour는 아 소리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 자음 모음 아. 모르지. 이거 뭐야? 자음. 자음. 이건. 모음. 그래서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이 와야 되고. 이거 보세요. 애플. 애플. 무슨 씨야? 이름 씨.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사과 하나, 사과 둘. 그럼 네. 사과 하나는 뭐라고 한다? 어 애플. 언 애플이라고. 두. 무슨 씨야? 이름 씨. 책 한 권은? 언북. 언북이에요? 아니 어북. 어북이에요? 어? 언북이에요? 어북이에요? 어북. 여기 브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 어떨 때 언을 쓰고 어떨 때 어를 쓰는지 가르쳐 주고 있고 이게 hour야, hour야. hour. hour니까 아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그래서 한 시간이라는 표현할 때 뭐라 그런다? on hour. 오케이. 그럼 hour는 무슨 시야? 아우를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니까 지금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잖아요. 이 사람아 이름 시니까 어를 쓸지 s를 붙일 수 있는지 붙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라고요.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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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시예요? 이름 시. 그럼 뭐 따지겠어요? 실시. 어 프렌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둘 이상 있을 땐 프렌즈 leave leave 오케이 okay, 소개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